자신의 애교를 잘 받아주고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1분 안에 너 왜 이렇게 귀여워?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. 오, 진짜 어렵다. 전화할 사람 진짜 없어. 아빠. 피철 오빠도 있고, 에릭 오빠도 있고. 나 에릭 오빠. 나 에릭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요. 에릭 오빠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. 그래서 재밌는 거지. 자, 이 프로그램 너무 위험해. 이거 무슨 날 저격하는 프로그램 같아, 이거. 야, 오빠가 500명 있는 거 아니야? 누구한테 할까요? 아, 누구한테 해야 돼? 조용히 보자. 여보시오? 오빠. 뭐야? 오빠한테 어때요? 끊을게. 끊을게. 오빠. 뭐 하는 거야? 오빠 나 귀신 본 것도. 됐어? 취했냐? 한 번 더. 봐, 내가. 지금 이렇게 많은데 어때? 야, 뭐 하는 거야 이게? 내가 지금 어때요 지금? 윤아가 어떤지 이렇게 말해주세요. 윤아, 너가 어떠냐는 거 아니면 지금 막 이상한 소리 내는 그게 어떠냐? 아니, 이상한 소리 난 낸 적이 없는데? 얘 귀신 꿈꾸고 이런 말 그랬잖아. 이거 괜찮아 이게? 자, 뭐라고? 땡! 너 나한테 무슨 말 들어야 되는 거구나. 진짜 방송 흥분해요 오빠 진짜? 아니, 방송 오빠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. 은혁 씨, 은혁 오빠. 저희가 1분 안에 은혁 오빠한테 너 왜 이렇게 귀여워? 라는 말을 듣는 게 유나의 미션이었어요.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, 그러면. 아니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나 정말 진심으로 뭔가 되게 좀 섬뜩했어요. 섬뜩했어요. 어쨌든 짧지만 통화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저희 채널 소식에 한번 나와주세요. 같이 해. 우리 그냥 같이 해서. 같이 하지. 알겠습니다. 꼭 나와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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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했네요. 실패. 일부러.